남자들이 좋아하는 앞머리에 대한 길이감, 그 기준이 있어요. 남자의 앞머리 기준. 눈썹 위. 눈썹의 위에 끝쪽에 걸치게. 눈썹의 중간에 걸치게. 눈썹의 아래에 걸치게. 눈썹과 눈 중간 눈두덩이에 걸치게. 눈에 찔리게. 눈 아래. 이게 바로 남자들의 기준입니다. 면접이나 깔끔한 인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눈썹의 위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요.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찍을 때는 눈썹이 보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끝쪽에 걸치시는 게 좋습니다. 평균적으로 길이감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들은 눈썹의 중간, 그리고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가리면서 아래쪽에, 그리고 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두덩이에다가 하시면 됩니다. 한 단계씩 잘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자. 지금 보이는 이 앞머리 느낌이 남자분들이 무난하게 많이 하시는데, 롤드라이를 많이 하시거나 앞머리에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윗단계. 이 정도 느낌이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길이감이에요. 따단. 예스. 지금부터는 이제 후보라고 확실하게 갈리는 길이감입니다.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역. 바로 눈썹에 걸치는 길이감. 여기서부터 이제 바가지로 심하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감 처리를 하고 나서 길이감을 설정하는 게 안전합니다. 앞머리는 길게 빼면서 눈썹이 앞머리 사이사이로 요렇게 보일랑 말랑 하는 게 요즘 메타. 더 자르면은 너무 짧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경을 쓰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길이에요. 이제 이 이상 올려치게 되면은 눈썹이 노출되는 이제 범위인데, 물어봤다가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은 앞머리를 더 잘라보도록 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 안경 쓰고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. 아, 이게 원래 하는 느낌이네요. 네, 그죠. 하지만 할수 있으실 겁니다. 아, 더 저는 잘라줘요? 믿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눈썹이 완전하게 노출되는 길이감으로 보여줄 건데, 이 상태의 장점. 앞머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. 두 번째, 이목구비가 살아나요. 세 번째, 어려 보입니다. 눈썹을 가리는 게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. 단점. 잘생겨야 된다. 기준이 어렵네요. 아, 그리고 이게 일주일 지나면 되게 이뻐요. 그건 맞아요. 맞아요. 앞머리가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앞머리에 맞는 위에 층이 따로 있어요. 오! 괜찮아? 훨 괜찮은데? 앞머리 길이 더 짧게 해줘? 궁금하긴 해. 무조건 궁금해. 이거 진짜 너무 리얼인데? 진짜 괜찮아? 연하 형님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짧은 건 제가 저도 학 고등학생 때 정도의 진짜 어려 마지막이에요. 보이긴 한데, 근데. 혹시. 그 남자들이 굉장히 두렵고 겁쟁이가 될 그런 길이감이야. 하나, 둘, 셋. 되게 어려졌다. 한 10년 어려진 것 같아요. 일단은 당분간 게임할 때 절대 눈에 찔리지 않고요. 아, 너무 좋아요. 이 머리의 단점. 눈썹의 숱이나 모량이 부족한 경우에 눈썹 문신이나 그리는 부분이 필요하다. 하지만 블루는 눈썹이 진하다. 아, 저 눈썹 정리 한번 아, 부탁드리고. 좋아요. 궁금하거든요, 그렇죠. 여기서. 그리고 요 정도 길이감에서 눈썹 정리한다? 이목구비 또 바뀝니다. 아, 또 중요하거든요.
오. 깔끔해요? 아,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작아 보여요. 어, 진짜? 진짜로. 고생하셨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머리가 너무 예뻐서 그만. 아이, 이쁘네.